아니야, 그냥 사진 같은 게임이다. 얘는 최고의가 되기요. 이거 드릴게요. 제가 먹는 홍장님의 꿀단지 아니 이야기 드릴게요. 홍장님의 꿀단지. 꾀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꾀돌이는 이름을 그대로 꾀가 아주 많은 장난꾸러기였답니다. 날마다 장난만 치고 다니자 아버지는 깨두이를 급방에 보냈어요. 금방 혼장님은 무척 엄했어요. 혼장님이 한번 호통을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오줌을 찌글찌글 싸는 아이도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 빵에 찾아와서 훈장님한테 조그만 단지를 선물했어요. 훈장님은 단지를 벽장 안에 넣고 아이들 몰래 단지 안에 든 것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저 말할 게 있어요. 단지 안에 든게 뭘까요? 노란색이니까. 닭발 꿀이네. 아이들은 혼자님이 혼자서 무엇을 먹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깨두리가 혼자님한테 물었어요. 혼자님, 조그만 당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어른이 먹으면 괜찮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이걸 마시면 이걸 먹으면 죽는대요. 딱 봐도 꿀이죠. 좀 알아요. 얘 속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은 도둑질 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말했어요. 잠깐 갔다 올 텐데. 장난치지 말고 양조의 글을 읽고 있거라. 혼자님은 급방이 당했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기에 손장님께서 꼭꼭 숨겨두신 거지? 꾀돌이는 벽장에서 얼른 단지를 꺼냈어요. 이건 맞으면 꿀이잖아. 역시 꿀이었어. 꾀돌이가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물러왔어요. 어디 어디? 나도 맛좀 보자. 아이들은 눈을 깜짝할 사이에 꿀단지를 깨끗이 비워버렸어요. 허거. 훈장님은 더 엄청나게 혼나겠다. 나 주렁이 한번 주렁이 5,000년 맛을 100대 맛이다. 여기 어떤 일입니까? 꿀이 다 먹어버렸으니 어쩌면 좋지? 그러니까.
꽤도 엄청나게 혼나겠다. 혼장님께서 이사 싫어 하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텐데, 아이들은 맛있는 꿀을 먹은 기쁨도 잊은 채 혼장님에게 혼낼 생각에 몹시 걱정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던 깨르르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꾀드리는 또 꾀리내는 건가? 꾀! 왜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대체? 선생님 죄송해요 하는 거지? 선생님?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가 아니라. 깨돌이는 뭔가 위에 있는 도자기 하나에 번쩍 들어 상사에게 힘껏 내리삼갔어요. 징그럭. 그거는 홍준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깨돌이? 홍준이 왜 약? 악기는 왜 도자기를 왜 깨트리는 거야? 뭐야? 아이들은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너 왜 이래? 꿀을 다 먹은 데다가 도자기마저 깨뜨렸으니 선생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깨돌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쩝쩝쩝. 아이들은 깨돌이가 하라는 대로 나란히 누워 혼자님을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혼자님의 발소리가 들리라. 문 앞에 서 있던 깨돌이가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자 아이들은 다 같이 끙끙 하는 소리를 내며 대구대구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마시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죽는 척을 하는 거네요. 왜 죽는 척을 하죠? 그다음 도자기도 깨뜨리고. 선생님은 방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얘들아, 왜 이러고 있니? 있느냐? 저희가 장난치다가 공주님께서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벽장 안에 있는 약을 나눠 먹습니다. 아하! 그래서 도자기 깨진 거고. 삐뚤이가 벨이 움켜쥐고 놓은 채 힘없이 말했어요. 이제 웃음덩어리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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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음에 또 봐. 바이.